선생님, 저 대학도 합격했는데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요. 선생님은 뭐든 들어준다며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술 한잔 사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플라팅 고수 위에 또 플라팅 고수 있어. 이 사람들 뭐야? 그대로 그냥 키스갈겨. 안녕하세요 조성님. 달달구리한 연애썰을 받으신다고 해서 저도 사연을 써봅니다. 이미 다 지난 예전의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심장이 빤스빤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는 5년 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1위였습니다. K고딩이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모를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은 20대 초반으로 대학 휴학 중인 걸 알게 됐어요. 오, 뭔가 저도 관심이 생겨요. 학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나봐 우리 사연자분이. 선생님은 가끔씩 커당 같은 면이 있으셨음에도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동경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사랑과 동경의 차이를 물어봐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사연자분도 처음에는 동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헷갈리면 그건 사랑이겠지. 그러다가 하루는 선생님께서 다가와 가까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느껴지는 선생님의 향기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이게 동경이 아니고 사랑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향기가 확 나면 향기는 못 참지! 그렇게 약 1년 동안 선생님을 짝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원에 가는 날만 기다려지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던 시간들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시간이 참 잘 갔습니다. 뭐야 뭐야! 사랑과 동경은 한 끗 차이. 너무 좋은 말이다. 선생님도 유독 저에게만 친절하게 행동한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잔뜩 주눅이 들어 학원에 온 저에게 초코우유를 건네주면서 땡땡이가 좋아하니까 쌤이 특별하게 준비해놓은 거야 얘기를 해주셨고 다른 애들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너만 챙겨주는 거야 라고 하면 솔직히 심쿵할 수밖에 없지. 전 그때부터 괜히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유죄! 선생님이 포스트잇에 메모를 하고 계시길래 다음 시험 잘 보라고 메모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사랑하는 땡땡이 시험 잘 봐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사랑은 뭐다 얘들아? 이어질 수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는 다음 시험을 잘 봤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고3이 되어 반이 바뀌게 되었고 선생님도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다 다시 만나는 게 또 전형적인 클리셰인데 한번 보자. 저는 고백할 타이밍도 잡지 못한 채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했죠. 선생님의 연락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선생님께 연락을 하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고3이 끝나길 기다렸고 얼른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쌤과 학생이 아닌 어른 대 어른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치, 또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것처럼 선생님과 학생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사연자분도 알고 계셨나봐. 그렇게 목표로 하던 대학보다 운 좋게 더 좋은 대학의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더 좋은 대학이라는 사실보다도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에 합격하게 됐대요. 드디어 연락할 구실이 생겼다는 마음에 선생님께 연락하려던 찰나 1년 만에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반대로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야? 땡땡이 잘 지내? 이렇게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저 학교 합격했어요 라고 합격 소식을 알렸고 선생님께서는 엄청 축하해 주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뒤에 아쉬운 소식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선생님은 졸업을 한다는 사실을요. 아, 우리 사연자분이 입학할 때 우리 선생님은 졸업을 하신대요. 아쉬울 수 있겠네.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을 텐데. 물론 같은 대학을 간다고 선생님을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했었는데 졸업을 하신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선생님한테 용기를 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도 합격했는데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요. 선생님은 뭐든 들어준다며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술 한잔 사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용기를 엄청나게 낸 것 같아요. 술 한잔 사달라고. 성인이 되면 술 한잔 꼭 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1월이 되면 꼭 술을 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월만을 기다렸고 1월이 왔습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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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된 사연자분과 이걸 지켜보는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도 약속을 잊지 않았는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땡땡이랑 술 언제 먹을까? 라고요. 먼저 연락이 오자 대학 합격했을 때처럼 기분이 미친 듯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동경 그리고 사랑하던 선생님과 성인이 되어 저녁 7시에 술집 앞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1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곤 많이 예뻐졌다, 달라졌다, 키가 더 큰 것도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셨어요. 그렇게 둘이 술을 먹었고 술 기운이 올라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만나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은 만나주는 거 아닌데? 라고 답을 하셨고 선생님, 저한테만 특별한 거죠?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술을 넘기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저한테만 특별한 거죠? 이분 무슨 플러팅 장인 고수예요? 그런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쳐요. 이게 뭘까? 무슨 상황일까? 감이 안 잡혔고 순식간에 공기는 무거워졌어요. 그대로 저는 취해버렸고 선생님께서는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를 같이 탔는데 택시를 같이 탔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은 술 기운이 오르면은 택시를 같이 타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각별한 사이여도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야! 손을 잡았대.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면서 너한테만 특별하지 라고 말을 하시는데 술 기운에 그냥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플러팅 고수 위에 또 플러팅 고수 있어. 이 사람들 뭐야. 그대로 그냥 키스 갈겨. 근데 그 말에 그냥 피식 웃어버렸대. 우리 사연자분 업트레퍼 X. 다음 날이 되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술 먹고 너무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해장은 했냐고요. 해장은 했냐는 말이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안 했다고 대답을 했고 선생님과 저는 그렇게 또 만나 해장을 하고 같이 서점에 가서 책도 고르고 했습니다. 영화도 같이 보고요. 둘의 관계 무슨 일이야.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전되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동경하던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되고 여자를 좋아하는 제 자신의 뒤늦게 혼란이 오면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연자분 처음으로 여자를 좋아한 거고 상황이 진전된다고 느껴지니까 겁이 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제 걱정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여느 때처럼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야! 갑자기 뭐야! 잠깐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으니 대학 가서도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선생님을 붙잡았어야 했는데요. 제 두려움을 눈치챈 건지 저는 멍청하게 그냥 알겠다고만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슬픈 전개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유튜브에서 우연히 조성님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 생각도 나고 그때 내 감정을 인정했으면 뭐가 달랐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용기가 생겼고 이제는 자신이 있는데 선생님은 왜 그만 만나자고 했을까? 선생님도 용기가 부족했을까 싶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둘 다 그 당시의 상황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자를 둘 다 처음 좋아해보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선생님도 그만하자고 한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조성님의 영상을 보고 미친 척하고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카톡을 바로 읽으셨고 오랜만이네 답장을 주셨어요. 선생님 술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넌 항상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연락한다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거절은 안 하네요? 그렇게 선생님을 또 3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려고 술을 시키려는 찰나 선생님이 저를 막았습니다. 오늘은 술 없이 얘기하자고 오랜만이니까. 그렇게 술 없이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학원 다닐 때 나 좋아했냐고 왜 유독 친절했냐고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라고 애로 보였다고. 거기서 엄청 큰 충격을 먹었죠. 다시 만났을 때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술이 없어서 답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시키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끝까지 막아섰고 그렇게 밥만 먹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드디어 선생님
5년 동안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동경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눈물 날 것 같아요. 5년 동안 좋아했다고 드디어 고백을 한 우리 사연자분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는 너 다시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불렀던 택시가 오자 급하게 택시를 타게 되었고 선생님은 들어가라며 손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타이밍도 무심해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자 선생님께 장문으로 답이 왔습니다. 땡땡아, 네가 성인이 되고 나한테 연락을 하고 너를 만났을 때 비로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학생 때 본 너는 늘 불안해 보였는데 성인이 되어 안정감을 찾은 것 같더라고. 그제서야 내 마음이 놓이더라고. 3년 만에 너를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하네. 나도 너 좋아했어. 네가 어른이 되어서 널 다시 만났을 때부터 널 좋아하게 됐어. 너랑 보냈던 시간들이 내 20대 중에서 가장 설레고 좋았던 순간들이었어. 근데 나를 만나면서 너한테 불안정한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거 같다. 우리 사연자분이 지향성의 혼란을 겪었을 때 우리 선생님 눈에도 다 보였던 거지.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했었어. 그런데 너한테 다시 연락이 오게 되니 지금은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너 많이 좋아했어, 땡땡아. 근데 우린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않았던 것 같아. 우리 인연은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두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만하자던 선생님을 잡았더라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제가 조금만 일찍 조송님의 영상을 봤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진 않았을까요? 선생님과 엇갈려버린 타이밍으로 가슴앓이를 꽤 오랜 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선생님과의 일들이 아른거립니다. 선생님의 연락에 잘 지내라는 답장만을 남긴 채 이렇게 바보같이 고백을 하네요. 제가 조송님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제 늦은 고백이 선생님께 닿진 않을까?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고. 2년이 되면 다시 만나고 싶다고. 연락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써봅니다. 조송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낚였어! 이거 달달구리가 아니라 완전 sad ending이잖아! 여러분! 사탕 먹다 말았어. 근데요, 어쨌든 간에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선생님을 만났다면 우리 사연자분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저는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